고 이희호 여사님의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사님은 1922년 서울 수송동 외가에서 부친 이용기님과 모친 이순희님의 육남 이녀 중 넷째로 태어나셨습니다. 이화고녀와 이화여전을 거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램버스 대학과 스칼렛 대학원에서 사회학을 전공하셨습니다. 1959년 귀국 후 대한 YWCA 연합회 총무로 선임되어 여성들의 권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시작하셨고 이후 여성문제연구원, 한국여성단체협의회, YWCA 등에서 많은 여성들과 연대하며 여성운동에 앞장서셨습니다. 1962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결혼하면서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독재 정권의 핍박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민주투사의 내조자보다는 동지로서 고난의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1982년 부득이 미국 망명길에 오르시면서 YWCA 등 여성단체 활동을 마무리하셨으나 여성운동가로서의 사명은 여전히 품고 계셨습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1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데 앞장서 큰 역할을 하셨고 영부인으로서 결식아동을 위한 사랑의 친구들, 여성운동 지원을 위한 여성재단 등이 발족할 수 있도록 앞장서셨고 퇴임 후에도 여성과 아동을 위한 활동과 지원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을 평생 마음에 품고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시 방북하여 조의를 표하는 등 북한과의 우호적 관계를 위해 주어진 역할을 적극적으로 감당하셨고 마지막 유언으로 하늘나라에서 우리 국민을 위해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겠다 는 말씀을 남기신 평화운동가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듯 여성운동가, 민주화운동가, 평화운동가로 평생을 헌신하신 이희호 여사는 2019년 6월 10일 편안히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하신 활동을 모두 기리기에는 부족하지만 생전에 미국교회 여성연합회의 용감한 여성상, 북미연합의 인권상, 한국정부의 무궁화 대훈장 수훈, 펄벅 인터내셔널 올해의 여성상, 미국 스칼렛 베넷 센터의 평화와 정의를 위한 탁월한 지도자상, 한국 YWCA의 한국 여성 지도자상 대상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 이희호 여사님의 양력을 소개드렸습니다.